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단넷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웹 쪽으로 뭐지? MVC? ASP.NET. 그래. ASP.NET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 아직도 자바 스프링 쪽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돈 있는 회사는 마술을 쓴다고 믿고 있는 저니까 그런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면은 분명히 웹을 만들 때 이제 ASP.NET을 써갖고 뭐좀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웹폼으로 많이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MVC5라던가 뭐웹 API 등을 써서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이제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저는 이제 운 좋게 MVC하고 웹 API 쪽으로 해서 많이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해갔죠. 이제 예전에는 그 모놀리틱 서버라고 해서 서버 하나에서 모든 거를 처리하는 그런 뭐 굉장히 비싼 서버 이런 식으로 써 거기다 최대한 많은 접속을 처리하자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이제 뭐 신종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패러다임이라 그래야 될까? 이제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좀 많이 약을 빨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ASP.NET에서 너무 무겁지 않냐? 이것보다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그런 서버가 더 필요하지 않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Node.js가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ode.js는 솔직히 싱글스레드로 도는 거였고 아, 그러고 이제 뭐 싱글 스레드라고 하지만 이제 블락킹이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코루틴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타임 슬라이싱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주는 거였죠. 여러 가지 이제 에이싱크로 돌기 시작하면. 근데 뭐 그건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원리와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제 멀티스레딩 기반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면은 이제 뭐 메시지 핸들링을 빨리 할수 있다느니 뭐 컨텍스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낫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마이크로 서비스가 해야 되는 그 기능 하나가 되게 작은 거니까 서버마다 그거 용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게 왕창 들어가 있는 ASP.NET보다는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베어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네가 원하는 것만 딱 올려왔고 설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버가 낫지 않냐 라는 쪽으로 해서 Node.js가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차이는 이제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곧바로 아무 생각 없이 쓸수 있는 윈도우스가 좋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구워갖고 OS를 만들 수 있는 리눅스가 낫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왕창 들어가 있는 게 편하긴 편하죠. 내가 쓸수 있는 것만 쓰면 좋으니까 거기서 내가 때로 설치할 거 없이.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상의 문제였고, 그래서 Node.js가 많이 각광을 받았고, 여태까지 많은 상승세를 거쳐왔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뭐 Node.js를 보고 배웠던 그때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서 똑같이 시작을 했던 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vNext라고 한동안 했었거든요. 뭐, Next 버전이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NET Core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P.NET Co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벤치마크를 100% 믿으면 안 되지만, 벤치마크를 이제 최종, 아니,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만든 거에서는 Node.js 속도를 눌렀다고 나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어떤 사양에서 어떻게 돌렸는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Node.js만큼 빠르다? 그리고 제가 실제 체감하는 거로는 실제 뭐 돌려보면서 ASP.NET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새로운 게 만든 게 이제 닷넷 코어였죠. 그럼 이제 그런 신기술이 나오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언제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언제 지금 있는 그 거를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갈아엎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괜히 갈아엎기로 결정하고 두달 동안 쳐박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쓰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뭐 갈아엎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안 갈아엎으면 너무 뒤처져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런 성능 향상을 이렇게 뭐랄까 받을 수 없고 점점 서버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걸 어느 순간 바꿔야 되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그런 위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저한테 단내코를 쓸 거냐고 물으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그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을 처음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베타 테스터가 된다는 거고, 제가 얼리 어답터라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뭐랄까 저 혼자만의 새로운 거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누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야겠지만, 그냥 얼리 어답터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서 넘어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몇년 전에 이제 저 옆에 있던 사람이 단내코어가 이제 맥에서도 돈다니까 맥에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잔소리 가야 되는 게좀 많았어요. 뭐 툴도 완벽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단내코어 버전도 뭐 릴리스 캔디데이시라거나 뭐 프리뷰 버전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단내코어 팀하고 제 생각엔 비주얼 스튜디오 팀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프로덕트니까 서로 돕긴 하지만 모든 버전을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전 버전 단내코어만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지원을 잘한다고 보기엔 되게 어려웠어요. 자체 프로젝트 포맷 파일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좀 약간 JSON 파일 이런 걸로 직접 세팅해 줘야 할 것도 있었고, 물론 그런 세팅해 준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툴로 세팅이 한 번에 가능한 거면은 굳이 손으로 세팅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툴 기능도 좀 모호했고, 뭐 버전이 프리뷰 버전이었다는 것도 좀 기분이 나빴고, 그 말인즉슨 뭔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 쪽도, 이제 지금도 그건 똑같은데, MSDN을 읽어보면은 이제 예전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비해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아직도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 뒤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냥 CS 프로젝트를 쓰던 것 안에서 이제 단내코어가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뭐 쉐어드 프로젝터를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링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보다 잘 돼요. 그래서 뭐 약간 버그는 있는데, 여기저기 그렇게 중요한 버그는 아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버그 쪽이에요. 그냥 툴에서 잘안 보이는 버그 정도. 근데 그 외에는 모든 게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단넷, 아까 말했던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쪽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버전도 정식 버전 올라왔고, 툴 지원도 괜찮아졌고, 맥 쪽에서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맥이 정식으로 나왔잖아요. 뭐 자마린 기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마린 그 스튜디오 그 기반으로 그냥 올렸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도 나왔고, 뭐 그게 안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툴 지원도 웬만큼 괜찮아졌고, 이제 뭐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것도 웬만한 진짜 괜찮아졌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에서 뭐 CI를 돌리거나 이것도 자체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요. 그래서 모든 툴이 이제 이제 고생을 안 하고 이거를 들어갈 수 있을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제가 뭐죠? 제가 기술 결정을 다 내리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제 겨우 단내 코어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아침에 실제 단내 코어 서버가 나갔어요. 프로덕션으로, 라이브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내 코어에 있는 기능들 잘 쓰면 되는 건데, 일단 단내 코어가 이제 뭐라 그럴까? 아까 말했던 단순히 성능만 빨라진 거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도 있고 한 가지 단점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단점부터 얘기해. 단점부터. 일단은 디펜던시 인젝션에 엄청나게 의존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온 게 이제 모든 게 DI가 되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뜯어고쳐하고 안 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DI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참 쓰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은 이제 조금 번거롭다는 거,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뭐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옛날에 OOP에서 막 디자인 패턴 가끔 미친 듯이 약 빨고 막 엉뚱하게 갔다가 다시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DI도 좀 왕창 갔다가 좀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인데, 단내 코어가 좀 왕창 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거는 일단은 뭐 단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장점으로는 이제 예전에 굉장히 제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갖고 해줘야 됐던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서버가 종류가 있잖아요. 프로덕션 서버, 라이브 서버가 있고, 스테이징 서버가 있고, 테스트 서버가 있으면 지금 내가 디플로이 된 서버가 어디냐에 따라 이제 뭐 제가 뭐 변수를 정해 줘 갖고 뭐 대시 뭐랄까? 애즈어 같은 경우면 거기 애즈어 웹 대시보드에 있는 앱 세팅 같은 데 넣어 주고 그걸 읽어 갖고 이런저런 다른 걸 처리해 줘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호스팅 인바이런먼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요. 이제 뭐 이름을 뭐 디벨로퍼로 넣으면은 그거에 맞는 테스팅을 따로 읽어 줄 수 있다거나. 그게 제가 하는 한 번째 한 가지 장점. 그리고 속도 빠른 것도 있으니까 뭐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세하게 모듈로 나눠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자 ASP .NET 하면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여기다가 이제 뭐 콜스를 올린다거나 CORS 그것만 올릴게 아니면 나 여기는 그 레이저 뷰 엔진을 넣고 싶지 않으면 뺄 수도 있고 아 뭐 그러니까 하나 옛날에 있던 그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구글 쪽에 이제 뭐 SDK를 이제 빌더를 통해서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빌더 하고 나서 뭐 add more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로깅 자체가 기본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여기다 로깅을 누르면 트레이스를 해갖고 하거나 nlog를 꼽아갖고 무슨 제가 로그 트랜스포트로 만들든 뭐 트레이스 파일로 아니 트레이스 파일이래 그 뭐 디스크 파일로 쓰든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됐는데 이젠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서 나오는 모듈 누겜 모듈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로깅을 이제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게 잘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넷 코어에 이제 로거 팩토리가 있어서 nlog 쓰듯이 그냥 로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설정을 하면은 뭐라 그럴까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로도 곧바로 로깅이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설정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옵션 리딩 하는 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아 SQL을 따로 쓰고 나서 뭐 셀렉트 해갖고 긁어온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뽑아갖고 뭐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는 ORM을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코드 퍼스트면 더 좋고 그럼 그게 곧바로 데이터베이스 뒤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프로그램은 몰라도 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옵션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결과적으로 옵션 그 세팅들 있잖아요. 앱 세팅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JSON 파일로 들어오는데 그 JSON 파일에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뭐 네스티드 구조도 있고 그 구조랑 똑같이 그냥 그 클래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옵션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정해준 그 로그 파일들 중에서 아니 옵션 파일들 중에서 세팅 파일들 중에서 그거랑 이름이 맞는 걸 찾아갖고 그 오브젝트에 넣어갖고 돌려줘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DI로 돼 있기 때문에 DI를 모든 걸 하면은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아 뭐 리드 섹션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갖고 get 섹션 한 다음에 그 섹션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클래스로 집어넣어줘 라고만 하면은 그 클래스를 불러와서 그냥 아, 옵션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한 줄 한 줄 앱 세팅 넣어놓고 그거 하나씩 읽어와서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읽어왔어야 됐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에 읽어와서 뭐 앱 세팅스에서 읽어와서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CS 파일, C샵 파일로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옵션을 한 번에 읽어 쓸 수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쓴 거는 그 정도고 아 또 하나 제가 좋은 거는 아까 말했지만 모듈화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버는 대부분이 이제 웹 API예요. 그러니까 API 서버고 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ASP.NET 같은 거 쓸 때 MVC 따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다 걷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원하는 것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졌고 간편해졌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느끼는 제가 체감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그래서 뭐 단넷 코어의 제가 보는 장점들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왜 단넷 코어를 내가 안 썼냐 뭐 그리고 뭐 이게 왜 나왔는지 다른 거에 비교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써도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직 그 뭐랄까 MVC 쪽에서 뷰 쪽을 제대로 지금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그게 굳이 안 돌 것 같은 이유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엔티티 프레임워크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문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본인한테 크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없다면은 단넷 코어로 서서히 넘어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담내코를 이제 써도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담내코를 쓰는 순간 이제 노드.js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담내코에서 지금 문제점이 또 한두 개 지금 막 떠오른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뭐라고 하지, 서비스 버스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 SDK까지 담내코가 제대로 지원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버스 쪽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쪽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더라, 뭐지, 말하다 까먹었어. 뭔가 하나 또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까먹고 그냥 닫은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내 탓을 하진 않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관둬야겠어요. 그래서 그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면 또 다른 만들거나 할 텐데, 그렇게 중요한 단점은 아니었으니까 까먹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담내코어 가다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하고, 되게 이렇게 편해요. 자잘한 것들 좀 많이 안 해줘도 돼서. 아, 이게 옛날에 윈도우스 XP에서 7 올릴 때 기분인 것 같아요. 그때 XP가 10년 동안 머무르다가 7딱 올렸을 때, 아, 10년 만에 운영체제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계기거든요. 그게 어쩌면 지금 제가 ASP 단넷에서 이제 단넷 코어 넘어가면서, 아, 이런 많은 게 편해졌구나 느끼는 계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넷 코어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학교 코스가 또 바뀌어야 되나, 앞으로. 제 생각에는 2년 뒤,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새 프로젝트 모두 단넷 코어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 그리고 단넷 코어의 마지막 장점이 어느 플랫폼에서도 돌아요. 프로그램, 뭐야, 윈도우스에서 해도, 리눅스에서도 돌고, 그래서 어느 서버에 돌려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윈도우스 서버를 씁니다. 예, 보프였습니다.